사람의 동의 없이 찍는 거 아닌가요? 뭐 화장실이나 뭐 놀이터 뭐 이런 공공장소에서 카메라 몰래 설치하고 그런 거 아닌가요? 뉴스로 몇 번 들어보긴 했는데 항상 불안하죠. 불법 촬영 피해까지 당했습니다. 구청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가 적발됐는데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불법 촬영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타인의 동의 없이 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공장소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제목은 카메라 이용 촬영죄입니다. 네, 카메라 이용 촬영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신상 범죄 대상자로 등록되면 경찰의 관리를 받게 됩니다. 이 불법 촬영이 심각한 이유는 내가 평소에 자주 가던 장소에서 내 집에서 나도 모르게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 성 관련 이슈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카메라 등을 이용한 범죄에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그 불법 촬영물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곳으로도 배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영상이 배포될 경우 피해자에게 2차, 3차 그 지속적인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휴대폰, 만년필이나 손목시계, 넥타이 핀 등 변형된 위장 카메라가 등장하면서 누구나 쉽게 타인을 촬영할 수 있게 되었고 불법 촬영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불법 촬영은 2016년 109건, 2017년 172건, 2018년 293건, 2019년에는 211건으로 그 2019년에 다소 감소하였지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은 분명합니다.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카메라 설치 흔적 등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스마트 국민 제보 앱을 통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부경찰서에서는 관내 사설 경비업체와 업무 협약을 통하여 공중화장실이나 민간 건물 화장실을 대상으로 안심 스크린 설치를 진행하였고 불법 촬영 근절을 위해서 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불법 카메라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 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 홈페이지, 맘카페, 전통시장 등을 통해 홍보 활동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안심 스크린이란 화장실 칸막이 아래에 그 개방된 공간을 막는 보안 시설물로 스마트폰 등 촬영 장비를 칸막이 밑으로 집어넣어 촬영하는 것을 막아 불법 촬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적외선 탐지기와 전파 탐지기를 이용하여 단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이는 바와 같이 단속을 진행하고 있고 적외선 탐지기에 카메라 또는 불법 촬영 기기가 포착되면 빨간 불이 보인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대전 YWCA 성폭력 상담소, 범죄 피해 트라우마 통합 지원 기관인 스마일 센터, 대전 지방 검찰청 내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 등 전문 기관 연계를 통해 상담 및 심리 치료, 경제적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 2020 성범죄 백서에 따르면 카메라 이용 촬영에 의한 범죄는 12.4%로 강제추행과 강간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모르고 있었던 이 범죄의 비율이 굉장히 높고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불법 촬영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두려운 범죄고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경찰대학 세미나에서 공개된 근절 방안 중 하나로 스마트폰 케이스에 카메라를 쳐줄 수 있는 복합 탐지기를 넣어 사용자들이 안심하고 공공장소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초소형 카메라 구매 조건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카메라 이용 촬영 재범률이 75%로 성범죄 중 그 재범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로 인한 이유로는 처벌 수위가 낮은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는 법안이 강화되어 불법 촬영이 근절되어 안전이 보장되었으면 합니다. If you'd only come.